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김보경입니다. 금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1월 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기동대원을 고소 고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민 변호사께서 고소 대상과 이유, 고소 고발 범죄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소를 제기한 취지에 대해서는 한창민 국회의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백민 변호사입니다. 저희 민변은 지난 9일에 일어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한창민 의원의 경찰 고소고발권을 공익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소고발권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고소 대상과 이유, 고발 범죄 사실, 고소 범죄 사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 대상자들입니다. 첫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총괄 책임자로 집회 및 시위 대응의 총지휘자였습니다. 두 번째, 김봉식 서울청장은 서울지역 경찰 작전 책임자로 강경 진압 방침을 지휘 감독했습니다. 세 번째, 우부명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경비부장, 박주현 경비과장 이상 서울청 간부들입니다. 그리고 류재혁 남대문 서장은 현장에서 기동대를 직접 지휘하며 경찰의 물력 행사와 진압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명불상의 4명 내지 6명의 기동대원들은 집회 도중에 한창민 의원을 밀치거나 잡아채 옷을 찢고 상처를 입혔으며 앞 뒤에서 목덜미를 잡아 끌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상태의 한창민 의원을 무릎으로 가격하거나 방패를 사용하는 등 폭행을 해서 늑골 골절 등 몸 전체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고발 범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경찰 지휘부는 집회 당시에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남용해서 한창민 의원 등 집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집회 참여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집시법 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 당시 한창민 의원과 집회 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방패로 공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한창민 의원을 폭행해서 집회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중재 노력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셋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입니다. 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집회에서 경찰은 경찰관의 직권은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유해성 경찰 장비는 역시 필요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고소범죄 사실입니다. 첫째, 특수폭행치상입니다. 형법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유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회 당시에 경찰 기동대원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고 위험한 물건인 방패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창민 의원은 갈비뼈 골절 및 손가락 인대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수폭행 치상에 해당합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 경찰의 지휘부는 기동대원들에게 그러한 과격 진압을 지시한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특수폭행 치상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예훼손 부분을 고소합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창민 의원이 경찰의 목덜미를 잡혀 쓰러졌다는 영상이 퍼진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창민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하였습니다. 당시에 조지호 청장은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게 확인이 안 된다라는 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한 의원이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찰의 직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유도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언급한 내용처럼 이번 고소고발건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다양하게 나타난 엄중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경찰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9일 진행된 민주노총 주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은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경찰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청장을 당시 지휘체계에 있던 경찰 지휘부 6인과 함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기동대원들을 고소, 고발합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다시금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경찰의 과잉 통제와 물리적 진압이 없었다면 노동자 대회는 평화롭게 끝났을 것입니다. 경찰청이 평화 집회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 무장한 전국의 흑색 기동대가 대회장에 시커멓게 깔렸습니다. 민주노총과 퇴진운동본부에 대한 부정한 의도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진압과 위협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이에 저항하는 집회 참여자들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경찰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던 것인지 협의와 중재를 요청하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반하는 과잉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도 경찰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어떤 반성도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된 공권력 사용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붙인 폭력이란 딱지를 떼지 않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지키려 했던 국회의원에게 관한 폭력과 거짓 비방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강한 유감 표명과 국회 차원의 변화 촉구도 이 정권과 경찰에겐 하찮은 일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야 5당 국회의원 63명은 재차 경찰의 반성을 촉구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폭력적 진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오 경찰청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마저 거절했습니다. 이에 저는 협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집회 현장에서 과잉 진압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경찰의 부당한 강제력 사용으로 국민이 더 이상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가수사본부로 이동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로 바로 이동하여 고발장을 접수하는 관계로 별도의 백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포된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